2016 카오스 가을 정기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연 진행을 맡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세 번째 강연의 주제는 공룡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학자 그리고 많은 지구과학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육남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학자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공룡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한테는 두 분의 아주 제 인생을 바꾼 은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사님은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하영 교수님인데 저에게 이제 고생물학이 무엇이며 화석이 어떤 것인지 정말 저한테 많은 감명을 이제 고생물학 세계로 이끄신 분이고요. 네. 또 한 분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척추고생물학, 즉 공룡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신 제이콥스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덕분에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많은 경험도 하고 재미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육남 교수님의 강연 경이로운 진화의 산물 공룡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육남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오늘 강연 주제는 공룡입니다. 그래서 공룡이라는 게 글쎄요, 뭐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뭐 우리 어른이 또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나, 공룡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건 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서 항상 첫 번째 띄우는 슬라이드가 이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학자 두 분이죠.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하고 찰스 다윈입니다. 왜 이 두 분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우리 주관적으로 모든 사회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 현상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을 관찰을 통해서 어떤 법칙을 이끌어내신 분이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계 하나의 변두리에 별로 있는 그런 조그만 행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찰스 다윈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인류도 모든 생물의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용감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우리가 과학자로서 제일 중요한 덕목을 우리한테 교훈을 줬죠. 자연 관찰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죠. 뭐 굉장히 오래전에는 뭐 지구가 전체에 눈으로 덮여 있던 스노우볼 어스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대륙이 한꺼번에 뭉쳐진 판게아 시기도 있었고, 뭐 중생대가 끝날 때는 운석이 떨어진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지구의 역사가 계속 변하면서 대륙이 계속 이동하면서 그 대륙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생물도 당연히 변했겠습니다. 그래서 하등한 동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인류까지 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이러한 그 시간에 어떠한 생물들이 살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제 연구의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죠. 뭐 댁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밖에 뭐 나가도 뭐 주위에 까치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고 굉장히 지금 세상은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회이죠. 그렇지만 우리 모든 생명체는 마찬가지, 모든 생명체들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부모가 있고 부모의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렇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과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의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명체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화석이죠. 그래서 그 화석들은 과거 시대에 그 지층 시계에 맞게 살았던 생물들이 교과서의 어떤 책장의 한 페이지처럼 화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를 밝히는 거죠. 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뭐 굉장히 많은 생물, 고대 생물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공룡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룡은 이제 중생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생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중생대가 시작되는 것은 뭐 2억 4,500만 년이지만 공룡이 출현하는 시기는 그보다 조금 늦어서 한 2억 3천만 년 전입니다. 그래서 2억 2천만 년 전의 지도인데요. 보다시피 오늘날 대륙과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죠. 이 대륙을 우리가 판지아 혹은 뭐 판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많은 척추동물들이 이 중생대가 시작되면서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유류죠. 그래서 포유류의 조상인 그 최초의 포유류가 그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에 출현했고 거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다에 살던 해양 파충류도 마찬가지고 뭐 도마뱀, 뱀, 그리고 악어, 그리고 이미 멸종한 익룡, 공룡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생대가 시작되면서 처음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대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 거죠. 그리고 이 중생대 기간이 1억 8천만 년간이나 지속이 된 기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동물이었냐? 공룡이 어떤 동물인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죠. 그런데 1923년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 팀이 몽골 고비 사막에서 공룡알 둥지를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룡이 알을 낳는 파충류구나 라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사실 우리 공룡학자들은 공룡이라고 하는 것이 공룡뼈 화석으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공룡뼈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공룡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여섯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뭐 머리뼈가 줄어들고 또 앞발에 뭐 그 상박골 위에 어떤 근육이 붙는 근육이 발달했다던가 하는 것이 있는데 요중에서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요 뒷다리 있는 부분들이 특징들이 공룡을 정의하는 특징들에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의 골반이 그 다리의 대퇴골의 머리가 골반에 끼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리 골반이 헤드가 골반에 꽉 끼어져서 다른 뭐 악어나 다른 원시적인 파충류처럼 다리가 휘어지지 않고 사람처럼 몸에서 다리가 직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특징들도 다 이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룡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악어나 그 당시 살았던 원시적인 파충류의 그 발목 구조를 보게 되면은 발목이 꺾이는 라인이 이런 식으로 일자가 아니고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룹들을 크루소타사이라고 그러고 반면에 공룡이 속한 그룹 이런 그룹들은 이 그룹과 달리 발목 관절이 일자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발목이 꺾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발목 관절이 움직인다는 거죠. 악어 같은 경우는 다리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려면 발목을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과적인 그런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공룡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리가 몸에서 뻗어 있고 발목 관절도 앞뒤로 움직이는 힌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를 잘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막 50톤이 나가는 이런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거죠. 공룡은 육상동물입니다. 그래서 익룡이나 수장룡은 공룡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왜 공룡이 출현하자마자 공룡들은 이렇게 번성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과거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 다리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우리가 화석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에 공룡 말고도 굉장히 원시적인 파충류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룡이 출현한 것은 약 2억 3천만 년에 처음 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환경은 어땠느냐?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뭐 복원도인데요. 그래서 이 공룡 외에 이런 원시적인 포유류형 파충류든지 아니면은 원시적인 다리가 휘어진 발목 관절이 원시적인 그런 파충류들이 있었죠. 그런데 공룡들은 다리가 직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뛸 수 있었고 그리고 빨리 뛴다는 건 굉장히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공룡들은 빠르게 이런 원시적인 파충류들을 대체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화석 기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시적인 파충류들 그룹이 트라이아스기 말에 멸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공룡 그룹은 이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바로 이 시기를 넘어서는 굉장히 주된 그런 생태계의 주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다리 구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제안이 됐는데 제안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환경이 공룡이 번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산소 농도가 우리가 고생대하고 중생대하고 커다란 대 사이에 대멸종이 있었죠. 그 멸종 시기에 산소 농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생대가 시작되던 트라이아스 기기에는 오늘날 산소 농도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생명이 살기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공룡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 그러면은 뼛속에 기낭을 발달시켰습니다. 뭐 기낭 그러면 여러분 새야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새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기낭이 있어 뼛속에 기낭이 있어서 계속 숨을 우리는 한번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어야 되지만 새들은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실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공룡들도 뼛속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새인 두루미의 척추하고 그리고 마중가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의 등뼈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뼛속에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CT의 단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공룡들이 처음 출현하면서 그 당시 환경이 공룡이 살기 뭐 다른 생물들은 살기 어려웠던 그런 산소가 적은 그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나중에 어떤 얘기랑 연결이 되면 나중에 이제 공룡으로부터 새가 진화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밑받침이 이미 공룡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룡 연구는 한 150년 정도 됐나요? 공룡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 1842년이니까 거의 이제 네, 뭐 한 180년 되네요. 그 정도 기간 동안 공룡들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여기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한 것들이 다 공룡이 산출되는 그런 곳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남극 대륙에서도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죠. 이런 공룡 화석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공룡들이 얼마나 성공적인 그런 동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대층이 그 공룡이 살던 중생대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쉽게 공룡 화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다면 공룡들은 몇 종이나 발견이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1000종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로 진화를 했는데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지배를 지구의 주된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뭐 우리 뭐 호모 사피엔스가 뭐 한 지금 20만 년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인류의 역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구상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았던 동물이죠. 그래서 공룡들은 이제 뭐 골반 구조로 대부분 뭐 용반류, 조반류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룡들은 특이하게도 이 골반 구조에 따라서 두 개로 딱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반류 공룡에는 이런 목긴 공룡도 들어가고 다음에 육식 공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반류 공룡에는 다양한 뭐 조강류 공룡, 강룡류, 검룡류, 공룡류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초식 공룡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공룡들은 트라이아스계에는 그렇게 거대하게 자라지 않았지만 쥬라기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지구를 뭐 점령하게 된다고 얘기할까요? 지구의 모든 육상 환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당시 환경에는 따뜻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목긴 공룡들도 자랄 수 있었고 백악기까지 성공적으로 지구상에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룡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공룡 연구들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공룡의 뼈가 아니고 공룡뼈를 가지고 공룡들이 살아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얘네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얼마나 어떤 그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는가? 아니면 뭐 새끼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가? 이런 공룡들이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해서 이름 붙인 파파사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공룡주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최근 저희가 이거를 CT로 스캐닝을 했어요. 머리 구조를. 그래서 머리에 뇌를 복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이제 할 수 없었던 그런 연구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반으로 자르지 않고도 우리가 메디컬 CT를 이용해서도 사실 이 안에 뇌가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기관이 발달했다, 즉 후각이 발달했는지 시각이 발달했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더 세밀한 그런 그 엑스레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타일랜드에서 발견된 도마뱀의 알이에요. 근데 크기가 1c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럽에 있는 싱크로톤으로 엑스레이를 때려서 그 알 속에 알을 부시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뼈들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뼈들을 각각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복원한 이 결과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테크닉을 쓰면서 이제 공룡 연구도 한 차원 지금 뭐 연구가 점점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티라노사우루스, 여러분 잘 아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인데요. 그러면 얘네들이 도대체 무는 힘이 얼마였는가? 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악어의 랑 비교를 한 그런 실험인데요. 티렉스 같은 경우는 엘리게이터의 무는 힘이랑 거의 비슷했다고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거 FEA 방법이라고 해서 이 각뼈를 모델링해서 거기서 메쉬로 만든 다음에 저희가 컴퓨터로 그 시뮬레이션을 주면 어느 부분이 가장 힘을 많이 받는지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받는지를 조사를 해서 얘네가 먹이를 씹을 때 어디에 뼈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쓰고 있는 방법은 SRS, XRF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그러면 시조새 화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맨 눈으로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깃털이 달려있는지 잘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파괴 방법으로 싱크로톤 래피드 스캐닝 엑스레이를 플로렌스를 이게 이 표본에 싸서 그 뼈하고 여기 깃털 자죽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광물의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색으로 표현해서 정확한 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뼈를 우리가 단면을 잘라서 공룡뼈를 다리뼈를 단면을 자른 건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레그라고 하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이 도대체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것까지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성장의 성장의 그 속도를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장 속도의 속도를 보게 되면 이런 거대한 육식 티렉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에 굉장히 무지하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기도 합니다.